버섯은 맨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볶습니다. 그래야 식감이 살아나거든요. 그게 끝입니다. 그럴싸하죠. 향기는 매우 좋습니다. 버섯과 기름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어지간한 버섯들은 기름에 지지면 대부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돼지 기름으로 구운 새송이 버섯이라든지 버터에 볶은 턱받이 포도버섯 같이 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버섯은 이름조차 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애기버터 버섯이 그 주인공이죠. 늦봄부터 가을까지 침엽수림, 화렵수림이나 호남림 내의 낙엽이나 구엽토에서 나는 이 버섯은 애기버터 버섯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버터 비슷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버섯의 건조 상태에 따라 색이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점인데, 솔직히 이렇게 생긴, 즉 작은 갈색 버섯 종류가 너무 많아서 채집할 때 유의해야 하지만 이 버섯만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버섯의 기부, 그러니까 대 아래쪽 맨 끝이 통알처럼 부풀어 있다는 특징이죠.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이 점 유의하시면 구분하는데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이 버섯 향도 상당히 괜찮고 생각보다 육질이 탄탄해서 식감이 정말 기대됩니다. 흙 좀 털거나 다듬으려고 씻어도 잘 박살나지도 않고요. 물기 좀 제거하고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햇빛에 살짝 말려보았습니다. 버섯은 살짝 말리면 더 맛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손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끝내두었습니다. 역시나 흙에서 자라는 버섯이기 때문에 버섯에 남아있는 흙을 털고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반은 데쳐먹고 반은 이름에 걸맞게 버터에 볶아서 먹어볼 생각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탱탱한 육질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 데쳤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기를 맡아보니 무난한 버섯 냄새. 무난한 버섯 냄새가 나네요. 그리고 바로 먹어봤는데요. 맛있는데? 솔직히 맛이 두드러지게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진한 버섯의 맛이 제 혀를 강타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감칠맛도 나면서 달짝지근한 맛이 뒤이어 올라옵니다. 나쁘지 않은 걸 넘어서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더 먹고 싶네요. 더 따올걸. 식감은 제가 딱 예상한 그 식감이고요.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야생팽이버섯과 살짝 비슷한 느낌입니다. 야생팽이버섯 안 먹어봤다고요? 그럼 올해 겨울에 먹어보면 되겠... 어쨌건 그냥 버터에만 볶아서 먹어볼까 했는데 너무 맛있었던 나머지 순간 요리를 결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버섯을 마늘과 새우랑 같이 볶아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름하여 애기버터버섯 새우마늘버터볶음이죠. 자, 재료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버섯, 버터, 마늘, 새우,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리 과정이요, 있는 거 다 넣고 볶으세요. 버섯은 맨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볶습니다. 그래야 식감이 살아나거든요. 그게 끝입니다. 그럴싸하죠. 향기는 매우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자고요. 잘 먹겠습니다. 버터 냄새. 사실 새우, 버터, 마늘이 다 그렇듯 맛과 향이 강한 편인 재료들인데 생각보다 버섯 맛도 그에 뒤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탱글탱글한 식감이 새우와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맛있었습니다. 또 이게 빠질 수가 없지. 좋은 안주에는 술이 빠질 수가 없죠. 그렇게 기분 좋게 취해볼까 했는데요. 제가 두엄 흙물 버섯 먹은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쉽다. 아쉽게 됐습니다. 술 없이 안주를 먹는 것은 꽤 괴로운 일이네요. 나중에 먹자.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애기버터버섯은 꽤나 괜찮은 식용버섯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요,